예, 잠깐 기지개 한번 먼저 촥 한번 켜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기지개 한번 쫙 켜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좀 나누시고요. 예,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냥 뭐 강의 듣는다니까 너무 딱딱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자세로 옛날 얘기 하나 듣는다 생각하시고요. 예, 그리고 제 강의 들을 때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졸음이 오면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음이 오는 걸 참느라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졸음이 오면 주무셨다 깨셨다 이러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뭐,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아마도 이 창조과학 교육원의 전체 주제가 창조의 하나님을 알자, 이것일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데요. 이 지구는 은하계에 속해 있고 은하계 중심에서부터 한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지구 곳곳에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제 퍼져서 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느 한 도시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인데 시카고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곳인데 예. 그 중에 이제 시카고 어느 저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서 낮잠 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몸속에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피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몸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적혈구, 세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적혈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는 또 아주 복잡한 분자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고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자들이 있고 소립자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아주 작은 세계로부터 아주 광대한 세계까지 다 참 신기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느냐에 대한 그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록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예, 맨 위에, 혹시 뭐라고 썼는지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예, 근데 여기서부터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이제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믿으면 참 복되될 텐데, 지금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걸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생겼다는 걸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예. 왜 그렇게 많죠? 많은 이유가 뭐죠? 예.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아마 이거일 겁니다. 어디선가 본 듯 하시죠? 예, 우리가 이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너도나도 예 없이 교육을 이제 받는데 그 교과서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지라고 이렇게 진화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진화, 진화의 증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화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괜히 뭐 좀 이상한데요? 뭐 이랬다가 무슨 소리 듣습니까? 야, 진도 나가야 돼.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하여튼 우리는 반박하고 또 토론할 기회조차 없이 그냥 진화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과학 시간에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교육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진화론은 이렇게 멋있기도 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맨 처음에 뭐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떨어져 나와서 오랜 세월 동안 식으면서 그 사이에 분자들이 스스로 결합해서 생명체가 생겨났고 예,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수억 년 동안 변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을 거의 대부분의 많은 과학자들이 믿고 있거든요. 요즘 요즘에 어떤 시대냐면 이제 거의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요. 오늘날 그 밤에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 한 사람과 아주 유명한 성직자, 예를 들면 뭐 신부님이라든지 좋고 목사님이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두 분이 나와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할 때 일반 대중들이 누구의 말을 더 믿습니까? 예, 이게 그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런 과학자들의 말을 더 믿는 경향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선입견 속에 뭐가 있냐면 과학자들은 어떤 증거를 갖고 얘기한다 이런 선입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객관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그 과학자들이 대부분 진화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대더라 뭐 이러니까 다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창조의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너무나 의아해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그래 그 창조에 그 그냥 우기는 거 아닐까?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시간에는 과연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도 성경의 그 창조가 증거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아마도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창조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이 창조를 믿게 하기는 믿게 해야 될 텐데 자녀들이 궁금해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 일단 믿어 이런다고 자녀들이 아 예 믿겠습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고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대개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망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요. 하여튼 그게 우리 이제 현실인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원에 관한 과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현재 물리적인 우주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시간은 또다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은 X, Y, Z 세 축으로 표현을 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기본 등 세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야, 이 우주가 시간, 공간, 물질 세 가지인데 그나 그것도 각각 세 가지 속성으로 또 다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보아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성부, 성령, 그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창조된 이 우주 속에 계시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서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창조입니다.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와 창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 진화론은 자연과정, natural process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만든 게 아니다. 그냥 자연과정을 통해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진화론에서는 오랜 시간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만 년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모든 게 진화됐다. 이러면 일반 사람들이 믿질 못하겠죠.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창조론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조론의 기본 개념은 누군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 하는 거다. 근데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어떤 신앙이 누가 더 강하냐 이런 걸 지금 점검하려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과학적 합리성을 평가하려면 과학이 뭐냐에 대해서 잘 정리된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뭔가 길이를 재려면 일단 자의 눈금이 똑바라야지 길이가 제대로 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진화 문제의 과학적 합리성을 평가하려면 과학이 뭐냐라는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만 그걸로 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 텐데요. 이제 이 앞에 있는 얘기는 제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는 그 과학이라는 용어는 그 자연과학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과학이라는 단어가 아주 설득력이 있으니까
보드나도 뒤에다 과학 붙이는 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빼고 순사르미의 그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에 라는 용어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할 텐데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실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한 2분 동안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눴으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과학이 뭡니까? 하고 한번 서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1분 동안 다른 과학은 뭐라고 과학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 종이가 있으면 거기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중고등학교 그 동생들이 있거나 뭐 아들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이러시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진지하게 엄마나 아빠나 형이나 누나한테 과학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냐라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죠? 좀 생각하는 척 하다가 야, 뭐 이러면서 근데 과학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졸음도 쫓을 겸 과학이 뭐냐. 그 너무나 막연하시면요, 과학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과학하면 내가 도대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 침대 뭐 이러더라고요. 예, 좀 막막하시죠? 너무 열심히 쓰는 분들 옆에 있는 분 뒤죽이지 마시고요. 예, 사실 막막합니다. 그 막막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종합적인식, 분석적인식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이런 걸 왜 써놨냐면, 이 동양 사람들은 종합적인식과 분석적인식 중에 어느 쪽이 강하겠습니까? 종합적인식이 강합니다. 뭐 딱 보면요, 총체적으로 딱 인식을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느 쪽이 강하겠습니까? 분석적 인식이 좀 더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과가 뭐냐 이러면은, 야, 뭐 사과는 사과지, 그게 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옛날에 서리하던 기억까지 다 떠올리면서 뭘 설명을 하려니까 이 설명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분석적 인식은 뭐냐면 사과는 둥글고, 사과는 빨갛고, 사과는 맛이 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분석적으로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과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좀 황당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과학이라는 걸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보는. 그래서 옛날 우리 배울 때 육하원칙 같은 거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과학을 한번 생각해보면 과학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과학에 대해서 이제 함께 정의해볼 텐데요. 자, 첫째, 과학은 누가 하느냐. 과학은 누가 합니까? 예, 인간. 여기 제가 다 친절하게 써왔습니다. 인간 혹은 사람이 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합니까? 아닙니다. 과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과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학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해석은 쉽게 할수록 좋습니다. 이거 해석하면 뭘까요? 제정신을 가진 인간. 뭐 이런 뜻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분별력이 있고, 그다음 일관성이 있고, 뭐 이런 경우겠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뭔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할 텐데,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요? 예,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자연이 대상입니다. 근데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우주고요. 우주 만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가, 과학의 연구 대상, 과학의 연구 대상은 조금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현재의 물리적인 우주가 과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는요, 과학적인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리고 비물리적인 것에서도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현재 물리적 우주라는 제한 조건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인간이 이 현재 물리적인 우주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쉽게 생각하면 이해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고 다스리는 거. 근데 이제 이건 좀 막연하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 정리해 놓은 게 과학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과학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공이 어떻든요, 오늘 강의만 잘 들으시면요, 지금 현재 많은 과학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졸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의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 첫 단계 뭡니까? 관찰입니다. 과학적 연구를 할 때는 뭔가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난다면 반드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그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저의 첫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법칙을 설명드리려고 한 것 같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그렇죠? 그게 알아들으시는 걸 보니까는 제가 그림을 꽤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너무나 유명하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발견했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지는데, 자, 어쨌든 첫 단계가 뭐라고요? 과학적 연구 방법의 첫 단계가 관찰입니다. 일단 떨어지는 걸 봤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 떨어지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먼저 가서 주워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시는 분들은요, 가능하면 과학계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떨어지는 걸 보고 갖다 팔아야 되겠다 이러는 분들은 경영경제 이쪽으로 가시고요, 예, 저걸 그려야 되겠다 미술 쪽으로 가시고요, 노래가 부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음악 쪽으로 가시고요. 하여튼, 자, 예, 이게 떨어지는 걸 보고 과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예, 왜 떨어질까? 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게 중요한 건데요. 결국, 이 과학자들의 그 기질 중에 하나가, 야, 저게 왜 저러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왜라는 걸, 이 why, 이걸 왜 생각하냐면요, 이걸 믿기 때문입니다. Cause and effect. 그러니까 인과율 아시죠? 인과율이 뭐죠?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하자마자 바로 그냥 그 기절 상태로 접어드시는 분들은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게 일을 했다든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은 과학의 대전제이자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을 하는 것의 대전제다. 아, 저 현상이 왜 일어날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걸 종합하고 지지고 볶고 뭐 실험하고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내 청춘 돌리도 이러면서 이제 실험실에서 썩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이 이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뭔가를 딱 발견해서 정리가 딱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표현. 어느 과학자가 평생 연구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연구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듯이 표현도 참 중요한데, 자, 근데 여기서요, 과학자들이 표현한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때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론이나 가설 영역의 결과고요. 또 하나는 법칙이나 사실 영역의 결과입니다. 이 둘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건 법칙이 되고 어떤 건 이론이 되고 그러는데요. 과학의 법칙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머피의 법칙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질량 보존의 법칙, 중력의 법칙, 뭐 이런 법칙들 이렇게 있죠. 근데 과학에도 이론이 있는데 이론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예?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뭐, 빅뱅 이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도대체 어떤 건 법칙이라고 하고 어떤 건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죠? 과학자들이 뭐 아침에 기분 좋으면 야 이거 법칙으로 하자 이러고 그러나요? 아니죠.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나누겠죠. 그 기준이 실험적 증명입니다. 실험적 증명. 물론 이제 이게 수학이나 다른 영역에서의 증명이라는 용어하고 좀 같이 쓰기 때문에 혼동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여기서 증명이라는 건 좀 더 아주 철저하고 엄격한 기준입니다. 실험적 증명. 달리 얘기하면 재관찰입니다. 다시 관찰해도 항상 그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더라. 이게 증명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놨을 때 떨어지고 놓으면 떨어지고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어느 날 놨는데 이게 옆으로 가더라.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증명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증명되면 뭘까요? 법칙이 되는 겁니다. 증명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럴듯하다. 이게 뭡니까? 이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찰해봐도 언제나 그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거는 거의 진리와 같은 수준의 어떤 사실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은 그게 100% 확인된 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과 이론은요, 무얼로 구별할 수 있냐면 그 문장 표현의 끝머리를 갖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의 경우는 그 문장 끝머리를 무엇무엇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론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론은 그 끝머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무엇무엇일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구분이 좀 되십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저거 구분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거의 못한다. 과학자들은 저거 철저하게 구별할까요? 못할까요? 원래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종종 가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엄격하게 훈련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 두 개로 혼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치관이 혼동돼버립니다. 기준이 혼동되면서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뭐뭐이다라고 해야 될 것과 뭐뭐이것이다라고 해야 될 그 두 가지만 잘 구별하셔도요, 진리를 발견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확실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과학에서 법칙과 이론의 가치 차이는요, 올림픽 게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가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치 차이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값이 좀 차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메달 경쟁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A라는 국가, 너무나 부자 나라라서 수백 명의 선수를 전세 비행기에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똘똘한 놈이 한 놈도 없는 바람에 은메달을 하나도 못 따고 은메달만 100개를 땄습니다. B라는 국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맨발의 청춘 하나 딸랑 화물선에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마라톤에 죽어라고 뛰어갖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은 물론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두 A, B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메달 경쟁에서 앞섭니까? B인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이 과학에서 법칙과 이론의 가치 차이가 그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이론이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수백만 명이 그걸 믿어도 기존의 법칙에 어긋나면 사실은 그 이론은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아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보거나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이 법칙 틀린 것 같아 버리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은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앞으로 이제 두 개 잘 구별하시겠죠? 그래도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거 두 개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매스컴에서 전달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서도 저걸 정확하게 구별해서 전달해주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발표한 이론이나 법칙 이런 것들을 응용하는 단계가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림의 단계입니다. 근데 일반 대중들은요, 뭐 이론이 어떻고 법칙이 어떻고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습니까? 그 결과. 그렇죠? 자동차, 컴퓨터, 냉장고, 휴대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냐면,
이걸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나면요, 이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과학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입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목적이 뭘까요? 가장 고상한 목적은 진리 탐구입니다. 그러나 모든 과학자가 저기에 매달리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뭐 인간만 행복하면 된다 했다가 최근에는 야, 이 환경도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존의 논리가 생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편리함과 평안함이란 두 가지 가치 차이를 대충 아시죠? 과학이 발전하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얻어집니까? 편리함입니다. 평안함은 과학의 발전과 관계 있는 겁니까?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예,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 강의 들으러 오실 때 집에서부터 걸어왔다. 결코 여기서 평안하진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물질적인 거는 하등한 거다, 이런, 알게 모르게 그런 의식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이 평안함을 잃어버린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학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미래가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과학이 막 열심히 발전하기 때문에 화성에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희망적이다. 별로 없으실 거다. 아니다, 점점 불안해진다. 예, 그쪽이 오히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가 뭐냐면, 무슨 과학동화나 뭐 이런 그 잡지들 보면은 뭐 곧 뭐 굉장한 과학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과학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과학 발전을 통해서 추구하고 얻어질 수 있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아주 해로운 것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과학주의,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진정한 과학과 과학주의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주의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무슨 주의, 이건 뭐죠? 무엇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너도 나도 한마디 하면 행복해질 거다, 이랬죠? 근데 너도 나도 한마디 했더니 엉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실을 뿌려서 함께 나눠 먹으면 행복할 거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좋았는데 실험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과학주의는 뭘까요? 과학이 발전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대충 과학이 뭐냐 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날 중고등학생이 와가지고 과학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떠오르는 게 별로 없으시죠? 예, 하여튼 그런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이제 제가 이 앞에서 왜 그 과학이란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냐면요. 그렇게 좀 뭔가를 정리해놓고 나면 뭐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 과학의 한계가 보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이 과학의 한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신화를 갖고 삽니다. 어떤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의 한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의 첫 번째 한계는 뭐냐? 이게 잘 보시면요, 과학적 연구 방법의 첫 번째 단계가 뭐죠? 관찰입니다. 그럼 그거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관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이 뭐 결론을 못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예, 여기 제가 마음, 정신 이렇게 써놨는데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다 있으십니까?
저희 마음이 있으세요? 있어요? 어디에? 보여줘 보세요. 지금 없는데 웃기시는 거죠? 아니 뭐 분명히 있다 그러면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질문 하는지 딱 벌써 감이 오시죠? 분명히 백이면 백, 천이면 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디에, 어떤 분은 마음이 무겁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한 1분쯤 됩니까?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거의 모든 사람이 믿고 있지만, 그게 도대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게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세요? 마음이 없는 분 딱 그랬더니 어떤 분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어떤 매력적인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네요. 뭐 그 경우야 뭐 제가 어쩌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빼놓고 누구나 다 마음은 있다고 인정하죠. 그렇지만 있다고 인정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결론을 못 내려요. 그런 게 있다. 저도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당신 과학적으로 뭐 그 증명이 되느냐? 못해요. 증명은 안 되지만 결국 그겁니다. 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겁니다. 마음과 마찬가지고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영혼 뭐 여기는 뭐 다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영혼이 있다고 믿으시겠죠?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연 다니면요, 영혼이 없다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없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또는 자기 영혼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전화가.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영혼이 있으시죠? 어디에요? 예, 그게 참 이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보여줘봐, 믿게.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생각이 과학의 한계를 모르는 생각이었습니다. 아, 관찰할 수 없는 대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못 깨달은 사람들이 보여야 믿겠다, 보여야만 믿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볼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요. 그지? 잘 보세요. 길이를 재려면 뭘로 재죠? 자로 재야 됩니다. 무게를 재려면 뭘로 재야 되죠? 저울로 재야 됩니다. 근데 무게를 자로 재 있습니까?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은 차원의 것으로 똑같은 차원의 것을 재야 된다는 뜻입니다. 길이로는 자를 재고 저울로는 무게를 재고. 그러면 이제 해답이 하나 나옵니다. 마음은 무얼로 측정할까요? 똑같은 차원으로 측정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맞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죠? 길이를 재나요? 아니라 내 마음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동일한 원리가 뭐에도 적용될까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내 영혼으로 측정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두 번째 원리. 뭐냐면, 자로 길이를 재야 되는데, 이 자가 눈금이 엉망이면 제대로 재집니까? 안 재집니까? 아니면 눈금이 없으면 재집니까? 안 재집니까? 안 되죠. 저울도 눈금이 엉망이면 안 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마음에 질서가 없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다. 막 지금 흥분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슨 마음인지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떡하라고요? 상대방을 흥분시켜라 이겁니다. 그쵸? 질서로 화도 들어놓으면 그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상대방의 영혼이 지금 질서가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는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을까요? 내 영혼에 질서가 있어야만 상대방의 영혼이 지금 엉망인지 평온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예, 뭐 최고의 전문가는 그분이시고요. 예, 그분이 보낸 분들이 세우신 분들이 목사님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과학자하고 성직자가 나와서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누구 말 있습니까? 라고 한 질문은 어찌 보면 약간 넌센스입니다. 과학 분야의 영역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의 말을 믿어야 되지만 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됩니까? 예, 성직자들의 말을 더 믿어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가 좀 그렇게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혼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영혼이 지금 혼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원리는 뭘까요? 그 혼란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게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질서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생겼다. 이거 1.5단, 2단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예, 뭐 얘기가 좀 길어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여튼 아시겠죠? 첫 번째 한계. 이 한계를 깨달아야 아, 이 한계 바깥 영역이 있구나 하는 넓은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입니다. 과학은요. 현재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는 과학의 결론을 못 내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입니다. 네, 그 뒤에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죠? 이순신 장군의 부하죠. 선수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대표성을 갖고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고 우리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배웠다. 네, 무슨 말 되네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기록돼.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증명할 수 있을 것 없습니까? 증명이라면 아까 뭐라고 그래요? 재관찰이죠? 재관찰을 하면 이순 장군이 거기서 만드시네? 이러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죠. 역사는 증명이 안 됩니다. 역사는 되풀이도 안 됩니다. 그럼 뭘까요? 역사는요. 과거의 기록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죠? 믿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안 만들었을지도 몰라 이러고 돌아다녔다가는 볼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최근에 그런 이슈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삼국시대가 있는데 그 삼국시대의 무대가 한반도 땅에만 국한되어 있던 게 아니라 중국 대륙까지도 사실은 삼국시대의 무대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역사학자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던 삼국시대는 한반도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주장과 중국 대륙까지도 다 삼국시대의 주무대였다 이런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건 좀 우리 헷갈립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역사학자들이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를 갖고 아 이게 옳을 거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과학에서 다루지 않고 역사학이라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겁니다. 과학이 조금 도움을 주긴 줘요. 어느 게 진보냐 뭐 이런 걸 가려주긴 하니까요. 그래서 이 역사도 그래서 이제 현재만을 규정할 수 있다는 건 한계가 과학의 한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의 한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이제 기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에서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적을 체험하거나 목격한 분. 나는 기적을 체험했다. 목격했다. 예, 한 분? 예. 나머지는 그냥 일단 무조건 믿으시는 거군요. 예. 이 기적에 관한 문제인데, 자,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기적이라는 게 과학적인 현상입니까? 비과학적인 현상입니까? 비과학적인 현상이라고 알고 계시죠? 합리적인 현상입니까? 비합리적인 현상입니까?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런 기적도 있을 수 있지만요. 기적이라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런 비합리적인 걸 내가 믿어야 돼 이러는데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요. 제가 두 번째 작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린 두 번째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도 조금 수준이 높아졌죠? 그 예의 제목은요.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입니다. 이해를 잘 들으시면 뭔가 좀
생각나고 깨달아지시는 게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 차원이라는 거 아시죠? 1차원, 2차원, 3차원. 그래서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를 각각 1차원, 2차원, 3차원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개미는요, 1차원 세계에서 선을 따라서만 사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개미가 1차원 자기 영역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고 신을 안 믿는 존재였어요. 내 사전에 신이란 없다 이러면서 살고 있던 존재인데 이 개미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개미에게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바퀴벌레 한 마리가 그 앞으로 싹 지나간 거예요. 자기 앞에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 사라졌거든요. 이 개미가 놀랬겠죠. 놀랬지만은 곧바로 정신을 딱 차리고 나서 아니야 내가 뭐 잘못 봤을지 몰라 이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또 살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바퀴벌레가 또 지나갔어요. 이 개미가 정말 심각해졌을까요? 안 심각해졌을까요? 심각해졌죠. 왜냐면 이 개미는 지금 뭘 목격한 거예요? 기적을 목격한 거예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개미가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 지점까지 도착하려면 반드시 이 경로를 지나가야만 되죠? 근데 어떤 존재가 갑자기 여기서 한번 나타나더니 이 자기 경로를 지나지 않고서 여기서 갑자기 또 나타났으니까 개미 수준의 과학에서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개미가 그러니까 자기는 뭘 봤다고 좀 믿게 됐어요? 기적을 본 거예요. 이때부터 개미가 신을 인정했겠어요? 못 인정했겠어요?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삶이 굉장히 진지해지고 방탕한 삶을 끝내고 아주 경건한 개미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발전해서 무슨 믿음으로까지 발전했을까요? 재림신앙으로 발전. 언젠간 다시 오실 거다. 하여튼 상황이 침전이 가시죠? 그런데 어쨌든, 자, 이제 이 바퀴벌레는 자기 자신이 개미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바퀴벌레는 방바닥에서 열심히 이제 살고 있었어요, 바퀴벌레가. 이 바퀴벌레에게도 사건이 생겼겠죠?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예, 이 메뚜기 한 마리가 어느 날 자기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살다가 사라진 거예요. 뛴 거죠. 그렇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지만 하여튼 너무나 바쁘게 살으라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나타났어요. 놀랬겠죠. 그리고 잠시 자기와 동행했어요. 그렇죠? 자기 영역에서 이 바퀴벌레도 진지해졌겠죠. 그렇죠? 네, 신앙이 발전해서 뭘로 또 발전했겠어요? 재림신앙으로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나타나신 그날을 기념해서 매년 그때가 되면 제사도 드리고요. 뭐 하여튼 이제 되는 거예요. 상황이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 메뚜기가 볼 때 이 개미가 바퀴벌레를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걸 보면 웃겨요? 안 웃겨요? 이거 웃기죠. 그렇죠? 이 메뚜기 차원에서는 이 모든 현상이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메뚜기가 볼 때는 너무나 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개미와 바퀴벌레가 볼 때는 이 메뚜기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고 자기 차원에서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도 없고 너무나 놀라운 존재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몇 차원에서 살고 있습니까? 3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간상에서는 얼마든지 휘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차원이 뭐죠? 네 번째 차원이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시간, 선상에서 함께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만난 사람은 오늘 다시 볼 수 있고 이런 거죠. 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야, 나 먼저 갈게. 뭐 이러면서 먼저 가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죠. 또는 먼저 가, 나중에 갈게. 이럴 수도 없죠. 우리는 시간을 못 뛰어넘습니다. 그나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차원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런다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뭘까요?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볼 때는 뭘까요? 그냥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일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속한 영역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이게 좁은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아니다. 더 높은 차원에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고 믿는다면 하여튼 가능성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적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제 말이 맞죠? 예, 과학적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기적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분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어느 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과학의 세 번째 한계는요. 선악이나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됐을 때 과학자들은 뭐 우라늄과 토륨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뻥 터지면 뭐 반경 몇 킬로미터는 다 죽고 이런 얘기는 과학자 다 분석해서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나쁜 일이다. 이런 표현은 과학자들의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이나 도덕적 가치 판단은 과학이 해주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는 걸까요? 양심이 합니다. 자, 그럼요. 이런 걸 쭉 말씀드리는 이유가 잘 보면 마치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잘 보시면 마음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역사라든지 기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까? 그리고 양심이나 도덕적 가치 판단이 얼마나 고상한 그런 영역입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이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이런 과학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혼이 엉망이 돼도 그저 편리하게만 하면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아니다. 우리가 몸이 편하기 위해서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런 한계, 과학의 한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과학의 한계는 이 세 가지 한계뿐만 아니라 더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데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정도의 한계만 잘 인식해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에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과학자들은요. 마치 과학자가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혹시 전지전능해 보이시나요? 뭐 그렇게 봐주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교주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과학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불멸하지도 않고 무소부지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인간은 궁극적인 결론을 못 내립니다. 결국 무슨 인간 스스로는 진리를 따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도움을 주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지지결 한번 쫙 해주시겠습니다. 수시로, 끝나는 대로. 자, 초특급 스피드로 이제 갑니다. 자, 이제 과학이 뭐냐? 과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과학의 한계를 좀 우리가 확인해봤고요. 이제 그 정도를 정리하고 나야 아 이제 창조 진화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준비운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창조 진화 문제를 다루기 직전에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편견입니다. 편견. 무슨 편견이냐? 여기 잘 보면요. 제가 이제 둘로 나눠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와 창조의 문제를 과학과 종교의 대결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진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야, 이 진화는 과학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나 법칙서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창조, 야, 창조는 말이야 종교적인 주장이고 조금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신앙 고백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 창조가 과학적이라고 하고 좀 이상한데 이러고 진화 이거 신앙이야 이러면 그것도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렇죠? 보통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은지 틀린지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이 진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진화가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알고 있나요? 근데 진화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에 있어서 아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과학적 연구 방법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확립된 것 중에 과학자들이 결국 발표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발표한다 그랬죠? 이론과 법칙. 그랬을 때 이 이론과 법칙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뭐죠? 증명이죠?
예, 증명. 그러면 그 엄격한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학의 이 진화에 대해서. 여러분, 진화 증명되었습니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화로 내면 지금부터 46억 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겨나서 변해왔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증명하려면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관찰을 해야 돼요. 맞죠? 변하네. 변했네. 뭐 이러면서 예, 변했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건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1859년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진화를 믿고 있지만요. 진화주의 진화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진화론. 론이라는 건 아까 뭐였죠? 이다입니까? 일 것이다입니까? 일 것이다. 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진화되었다가 아니라 진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적합한 표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뭔가 일 것이다 라는 표현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맞죠? 그래서 진화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화가 이게 진화가 과학적인 사실이나 법칙과 같은 확실한 게 아니라 이론일 뿐이구나 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쪽을 보겠습니다. 창조.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야, 이제 여기서 갈등을 좀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많은 크리스찬들의 욕심에 진화는 이론이지만 창조는 사실이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공정한 판단을 하려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맞죠? 이 사람은 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저 기준으로 이러면 공정한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진화라는 것을 증명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서 적용을 해서 이게 이론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창조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공정한 거죠. 그럼 똑같은 기준 적용해 보겠습니다. 창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창조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이 있으라. 무슨 빛이 있어야 돼? 물론 이제 스위치 옆에서 갖고 빛이 있으라 없으라 뭐 이런 비슷하게는 되지만 그건 증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증명하실 수 있죠.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인간이 하는 거라고 규정한다면 창조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론이라고 해야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진화되었을 것이다. 창조되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옳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창조가 좀 이상하네. 어? 창조를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 좀 이상한 단체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좀 구별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제가 창조를 사실이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창조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방금 얘기해놓고 얘기를 또 바꿉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는 창조가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해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정하게 얘기할 때는 창조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야, 이거 창조 됐으니까 너도 믿어. 이러다가 또 서로 의상하고 싸워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되었는지 진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야 돼요. 그 대신에 하여튼 이제 그러고요. 자, 증명은 못하지만 이제 증명을 못한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어느 것을 믿을까요? 야, 이거다. 이런 기회는 저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야, 증명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증명은 못하지만 증거라는 게 있다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과 증거의 차이를 오늘 잘 아시면 오늘 성공하시는 겁니다. 창조 진화 문제에 대한 증거로 알려진 것들이 뭐뭐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화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바원인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방수성 동위원소 연대 집정법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문제는요. 뭐는 말이 없다? 증거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석을 물고기 화석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얘가 갑자기 입을 딱 열어서 저는 진화되네요. 뭐 이러지 않죠?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모든 증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을까요? 진화 쪽으로만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 증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건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백인 백색인 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 증거를 보고 진화됐다고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증거를 보고 창조됐다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증거를 무엇의 증거라고 봤습니까? 진화의 증거라고 교육하는 겁니다. 창조의 증거라고 교육받은 적이 별로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조의 증거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과정 동안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증거들을 확인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네, 혹시 이게 아닐까봐 증거를 참아못 보겠다 이러시는 분 계세요? 자, 물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물론 그분이 상급을 주시긴 하지만요. 문제는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주고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게 다 도망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그걸 해결하려면 이 증거들 잘 연구해서 아니다. 이 증거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증거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고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잘 관찰해 봤더니요. 사람들의 믿음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당신 그거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랬을 때 어떤 자기가 믿는 이유와 근거 또는 증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확신이죠. 그렇죠? 당신과 왜 믿습니까? 나 이런 증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난 믿는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증거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강력한 증거. 뭘까요?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눈으로 보았는데 그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무슨 창조과학적인 증거가 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교를 향해 돌진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렇죠? 직접 보셨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셨나요? 아니죠? 그냥 봤대더라. 이 얘기만 지금 듣고서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증거를 확인한 사람들은 확신을 갖는데, 문제는요. 그 이유와 증거를 모르거나 확인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단 믿고 보는 거죠. 그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뭐 표현이 좀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맹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막연한 믿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일단 결과가 어떨지를 모르고 일단 믿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단한 믿음을 갖고 믿음을 딱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았더니 그 이유와 증거가 분명히 있더라. 이 경우가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확인해봤더니 증거가 있더라.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증거가 있더라. 무슨 믿음이요? 참 다행스러운 믿음이죠. 맞죠? 다행스러운 믿음이죠. 근데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증거가 없더라. 이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안타까운 믿음입니다. 이게.
동담이 가시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것들을 믿을 때 사실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확인하고 믿은 우리의 선배님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주시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증거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속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증거들을 너희한테 주었는데 왜 너희들은 확인도 안 해보고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증거를 이제 확인하시고 하는 일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아, 전 믿음의 증거들을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석에 나올 때 확인하시고요. 지층 얘기할 때 확인하시고요. 확인하고 나면 확신이 생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증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증거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요거 두 가지 상황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뭐냐? 어떤 결론을 세 가지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증거가 각각 따로따로 뒷받침해 줄 때는 이 세 가지 증거 중에 어느 증거가 제일 중요한가? B입니다. 그렇죠? 이게 끊어져도 이게 얼마든지 지탱해 주면 이 결론은 아직도 믿을만한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것을 한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까? C이죠? 이게 아무리 튼튼해도 이게 끊어지고 나면 더 이상 믿을만한 게 아니죠? 이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개를 바꿔서 이해하면 결론이 거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이 진화라는 결론이라고 치고요. 그 진화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A, B, C 세 개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화에 대한 이런 뚜렷한 증거들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고요. 진화의 아주 좀 부실한 증거만 여러분들에게 한테 보여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진화의 증거가 이렇게 부실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믿음을 버리십시오. 아멘. 뭐 이러면서 끝날 수 있다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창조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가 좀 있어.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고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창조의 증거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네. 이러면서 믿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창조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에 대해서 내세운 증거 중에 뭔가 어떤 증거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 알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창조의 증거가 그게 아니래. 뭐 이러면서 불안해할 수 있죠? 또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에서 내세우는 그럴듯한 증거에 자꾸 마음이 현혹이 돼가지고 야 이거 진화 증거가 뭐 뚜렷하대는데 뭐 이러면서 진화론을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상황을 거꾸로 분석하면 결론이 거꾸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 때문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진화론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막 그걸 중요한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대 이러면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사가 뭐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좀 복잡하긴 한데 예.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5분 이내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거의 주된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꼬놨습니다. 기증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쫙 계시고요. 어차피 과학이 뭐냐 이런 걸 말씀드렸고 그랬으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믿어야 되는 건가요?
물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여튼 그 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쫙 써있으면 모르는 이런 기적들이 써있는 바람에 좀 그래요. 그렇죠? 야, 이걸 어떻게 믿냐? 뭐 이러면서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글쎄 그냥 나도 믿긴 하지만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중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믿으십니까? 근데 믿기는 하시지만 저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믿기는 하는데 말은 안 된다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나는 믿을 수 있지만은 학생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죠? 야, 내가 믿으니까 너도 믿어. 이러면 애가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러나요? 사실 그게 좀 문제입니다. 이거요,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요, 물이 포도주로 됐다. H2O가 C2H5OH로 된 겁니다. 여러분, 없던 탄소가 생겼죠? 수소 숫자가 맞지도 않죠? 엉망입니다, 엉망. 이거 무슨 법칙이 어긋납니까? 둘이 뭉친 화학 반응의 법칙이 어긋납니다. 맞죠? 근데 제가 아까 그렇게 강조했던 게 뭡니까? 과학의 법칙과 이론의 차이죠. 법칙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항상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 법칙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저의 뭐가 뭘 어긴 거예요? 법칙이 어긴 거예요. 근데 저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기는 믿어야 될 텐데. 어쨌든요. 네,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사업이 양조 사업입니다. 그랬더니 또 뭐냐? 아, 마셨을 때 이러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 물론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그런 건데요. 이건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 오병이어 아시죠? 이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이것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두 배 해야 되니까 10,000명. 거기다 애들 바글바글 이러니까 한 20,000명을 먹인 겁니다. 무슨 법칙이 어긋납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건 과학의 가장 기초적인 법칙이에요. 그걸 어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죠? 하여튼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억지로 설명하려고요. 야, 이게 혹시 뭐 버스만 한 떡 다섯 개하고 모래 두 마리 아니었냐? 뭐 이렇게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애 도시락이냐? 이거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있죠? 이건 무슨 법칙이 어긋나죠? 이 중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 등 역학의 법칙이 어긋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 또 이거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야, 역시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이거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고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요, 철저하게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들에 어긋납니다. 정말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죠. 그런데 제가 요점만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 기적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좀 믿습니다. 어떻게 저걸 믿을까요? 과학을 하는 거니? 과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생각을 바꾸면 달라 보인다는 거 가끔 경험하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성경책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착하게 살아라, 때리지 말아라, 사람 흘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만 잔뜩 써놓고 그분이 가셨다면요. 저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아주 멋있는 말은요.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볼품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 계룡산에서 10년, 지리산에서 10년, 버드서 10년, 이래서 한 3, 40년 수도하고 딱 내려와서 기괴한 모습을 하고 나면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얼마든지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은 산이고 밥은 밥이로다.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못하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못하는 게 저 과학의 법칙들을 어기는 일들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인 경험상.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건 도대체 화학 반응의 법칙, 이건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유일한 가능성이 뭐냐면
만약에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면 이 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지적을 행하실 수가 있죠. 이 질량보존의 법칙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어길 수 있는 분이 한 분 딱 계시다면 그분은 누굴까요? 그 법칙을 만든 분입니다. 그럼 제가 뭘 발견할까요? 아,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이분이 창조자구나. 이거랑.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이 기록 보면서 믿어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야, 내 이 황당한 걸 믿어야 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기록을 보고서, 아,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창조자라는 증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못할 증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을 수 있는 증거다. 아니면 말고요. 그는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느냐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분을 만나실 거예요. 놀라운 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그분. 그분이 만드셨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놀라운 증거가 여기 있는데. 예, 오늘 기원에 관한 과학적 이론 방법의 제목으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가장 놀라운 성취로 그리고 과학의 법칙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에 두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되는 강의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알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증거들을 확인해서 더욱 놀라움과 감동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만나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전해지는 증거들을 기다리게 해주시옵시고 그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려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